작가에게 작품이란 내면의 또 다른 감정 표현이고 본인이 추구하는 행복의 또 다른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자연의 산과 나무, 밤하늘의 별, 노을빛과 강물에 비친 윤슬, 밤과 새벽의 경계에서 오는 빛 등이 작품의 소재이자 표현하고 싶은 이야기가 되었고 소소한 일상에서 오는 자연의 조화가 정서적인 감정과 함께합니다. 작가가 운전하며 창밖으로 지나가는 찰나의 장면은 날씨와 시간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데요. 이때 지나가는 순간이 촉잔도건 그리고 강산무진도 같은 이야기가 있는 그림을 파노라마로 보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행할 때의 감정과 산수의 자연을 세계 이야기로 풀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작품을 시작하였다고 하는데요. 장지를 이용한 이 바탕재의 분체와 석재 등의 알료를 이용한 채색화로 표현하고자 했는데요. 한층 한층 쌓아올리는 중색 기법을 통해서 작품의 깊이감을 나타내고 공간감을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중첩된 색은 또 다른 색으로 변하고 섞이며 다음 이야기를 구성합니다. 평면적인 산수의 형상을 띠고 있는 것들이 바로 몽유도원도의 무릉인 도가의 이상향과 상통하고 있고요. 그것을 세규도원으로 구성했고 또한 유람할 때의 이 감정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자연을 함축적으로 이 화폭에 담고자 했습니다. 이상향과 마음의 안식처가 되는 세규도원, 세규산수를 표현하고자 하는 작가의 정서적인 감정이 화폭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